로젠택배가 또다시 3호 투자 펀드에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22일 업계에 따르면 3호 투자 펀드 CVC 캐피탈 파트너스가 로젠택배를 인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베어링 PEA는 로젠택배 지분 100%와 KGB 택배 지분 72%를 CVC 캐피탈에 넘기기로 합의하고 조만간 정식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인수가는 약 3천억 원대 초반으로 알려졌습니다. 대형화주 유치가 절실했던 로젠택배 입장에서는 캡티브 물량을 가진 유통기업에 인수되길 희망했으나 또다시 사모펀드에 인수돼 아쉬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. 한편 베어링 PEA는 로젠택배 경영권 지분 매각을 위해 JP모간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그동안 로젠택배 매각을 진행해왔습니다. 글로벌 물류기업 DHL과 UPS 등이 관심을 보였으나 본입찰에서 모두 불참했습니다. KSG 뉴스 김동민입니다.